최근 남순수재 미국 대사 리포트라는 제가 우리 자해적 해곡 기록을 한사코 제거하고 방과하고 압살 순결을 반영한 망발을 마구 제쳤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 전원과 체제 병진 노선을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면서 강남 쪽인 방과하고 대교소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주제 높게 노는 자가 댄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번에 구사가 칼세를 받은 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쌓이고 쌓인 반미 감정에 우한 응당한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일 김기정은 리포트에게 불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돼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구사에게 종이의 칼세를 안겼습니다. 김기정은 개대경찰의 유린대에 끌려가면서도 전쟁 반대와 미국 남사동호선련 반대구를 계속 외쳤습니다. 반미군 납화광역에 벌어진 이 사건은 남산의 위험천만한 합동호선에서 불려놓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난명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패시라고 생각합니다. 괴뢰경찰은 이번에 종이 칼세를 안긴 김기정을 전형에 가는 파시적 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군은 민족의 분열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여긴 우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찬사를 받아야 김기정을 철창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죄를 따질 것은 김기정이 아니라 민족의 분열을 깨하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입니다.